네, 오늘 나이키 살펴봤습니다. 나이키처럼 좋은 국내 종목 있는지 저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요,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 이렇게 또 거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나이키 살펴봤는데요. 국내 종목 가운데 나이키에 대항할 수 있는 종목 꼽아주신다면요? 네,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 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이제 그 의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거와 뭐 비슷한 뭐 글로벌 브랜드가 몇 개는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나이키나 이런 대형 업체의 OEM으로 납품하는 회사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은 이제 호전 실업을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전 실험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이제 의류 업체의 스포츠웨어, 그다음에 뭐 신발, 그러니까 의류 관련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조금 전에 소개했었던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아디다스, 그다음에 노스페이스 뭐 이런 회사 중심으로 뭐 납품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미국 뭐 작년에 이제 미국 글로벌 이제 경기 위기 때문에 조금 매출이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뭐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 북미 시장 중심으로 매출 호전세를 기록을 하면서 뭐 관련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호전 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업체 중에 이제 스포츠 웨어 쪽으로 조금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북미 이제 4대 리그라고 하는 뭐 야구나 축구, 그다음에 미식축구, 뭐 하키와 같은 그런 이제 팀들이 이제 팀웨어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들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 개인용들한테 팔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옷 중심으로 좀 강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애슐레저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과 그다음에 평상복을 같이 할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레깅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관련 제품 이제 룰루레몬이나 아니면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안다르 쪽에도 납품을 한다라는 것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호전 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호전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나이키 관련된 뭐 부분도 얘기했듯이 뭐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제품들의 판매가 올해 중국 내에서 뭐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호전 실업 같은 경우는 계열사의 이제 그 가죽 가공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나이키 이제 신발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매수 매도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매도 뭐 매수는 이제 한 9, 전일 이제 9,400원 정도에 끝났는데요. 네. 뭐 9,4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목표 가격은 네, 9,000원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6,500원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매수가 지금 어제 종가가 7,940원으로 기록되어 네네.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네,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가 7,940원 아래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 국내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국내 셀메이커 3사의 LFP 배터리 시장 진출 가속화 전망에 캠트로스 주가 움직였습니다. 전교장에서 19%, 시간 외에서 6% 추가 급등 나왔습니다. 검사 장비 업체죠. DIT, 시간 외에서 4% 뛰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점쳐지는 대명에너지 기관 순매수 5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시간 외에서 좋은 탄력 이어갔고요.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핵심 부품사 TFE 나흘 연속 상승으로 52주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전 교장에서 23% 넘게 급등했고요. 시간 외에서 5% 올랐습니다.
자, 2차 전지에다 리튬 관련주죠. 후성 어제 조달 청장 방문 소식으로 폭등했고요. 탄력은 시간 외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대표님 시간 외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 주신다면요. 네, 뭐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 2차 전지, 최근에 네. 뭐 반도체, 뭐 그리고 OLED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목 중에서 오늘 DIT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DIT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든지 검사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빛을 활용을 해서 뭐 광학적인 이제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이제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의 불량률을 이제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이 뭐 절대적으로 우세를 합니다. 전체 매출의 82%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각각 5% 수준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이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OLED 관련된 쪽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크게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OLED에 대한 이제 개발에 투자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와 발맞춰서 국내 업체들도 중국 업체와의 격차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싶고요. 뭐 대표적인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대규모의 OLED 생산 라인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걸 발표가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규모는 4조에서 5조 원 정도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에서 뭐 프리미엄 TV로 밀고 있는 QD OLED 패널을 만드는 쪽에 아마 생산 라인의 투자가 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QD OLED TV에 대해서 해외 유럽 그 이제 소비자 관련된 이제 리서치 그 기관들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게 향후의 성장성도 좋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중소형 OLED에 대한 투자도 같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OLED 투자를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모회사인 이제 LG 전자에서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차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산업 관련된 OLED 쪽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첨단 산업에 대한 세액 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이런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OLED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한 검사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 증가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한 10만 주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보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 수준보다 약 비슷한 6,8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9,000원, 손절은 5,000원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IT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 줍니다. 오리온의 올해 실적, 해외 매출 확대에 따른 개선 기대감에 외국인 자금 몰리고 있습니다. 14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치과 장비 솔루션 개발업 기업이죠. 레이, 그리고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신규 수주가 늘고 있는 삼성 SDS도 외국인 순매수 7일째 이어집니다. 자회사 한국항공서비스의 실적 구조가 눈에 띄는 한국항공우주 외국인 5일째 담아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IT PBA 모듈, 카메라 모듈 ODM 기업이죠. 드림텍 기관이 27일째 담아가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한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기관 순매수 5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두산 테스나 기관이 나흘째 담고 있고 기아 4일째 순매수했습니다. 네, 대표님, 이 중에서 외국인 특징주 가운데 자, 오늘 장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현대차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상당히 이제 큰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다른 뭐 중소형주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는 있지만 조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자동차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이제 3위로 올라갈 만큼 판매량이 작년에 증가세를 보였고요. 뭐 올해 그 이를 통해서 이제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10%로 10%를 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올해에도 지금 판매가 이제 호조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올해 생산 목표가 작년보다 한 8% 증가한 747만 대를 판매하겠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도나 동남아시아와 같은 이제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판매를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올해 지금 자동차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 국내 자동차 수출 금액은 이제 5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이제 월별 수출 금액으로는 이제 사상 최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가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59억 달러였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 수출 품목 2위에 등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3월 20일까지도 국내 수출 규모가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34억 5천만 달러 수출을 하면서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만큼 계속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하반기 이후에 현대차가 계속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좀 부진해질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빠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러한 IRA 관련된 부분은 일정 부분 시장에 반영이 이미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IRA 법안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업체들의 좀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수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최가 됩니다. 뭐 3월 30일부터 이제 4월 9일까지 이제 킨텍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스데이라고 해서 일반 관람객이 안 되는데 내일부터는 일반 이제 관람객들이 관람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 세계 이제 12개국에서 163개 업체와 기관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자율주행, 그다음에 UAM과 같은 차세대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전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 오늘 이제 개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이슈도 한번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들이 3거래일 동안 한 20만 주 넘는 그런 이제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107만 주, 그다음에 기관이 10만 주, 연기금도 한 15만 주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할 만큼 뭐 외국인과 연기금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 수준인 18만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16만 원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1분기 실적 기대감 있는 현대차 꼽아주셨습니다. 매수가 18만 원, 1차 목표가 20만 원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골라주신다면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솔루스 첨단 소재 하면 뭐 전기차 관련된 동박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뭐 전자재료, 특히 이제 OLED 관련된 분야 소재에 대해서도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 매출액 중에서 2차 전지용 동박의 매출이 63%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OLED 관련된 매출도 27%를 차지할 만큼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가격 탄력성이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OLED에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갖고 있는 OLED 소재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OLED 중에서 이제
HBL이라고 하는 이제 전공 방어층, 그다음에 ETL이라고 하는 전자 수송층에 대해서는 이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삼성의 이제 중소형 OLED 관련된 이런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에서 QD OLED를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솔루트 3단 소재에서 관련된 소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도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2차 전지용 이제 동박의 판매도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매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였었는데요. 올해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회사 측에서도 지금 가이던스를 제공한 것이 전년 대비 한 26% 증가한 5,800억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더 훨씬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기관이 최근 4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4만 6천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연기금이 4일 연속 2만 주 가까운 주식을 이제 순매수했다는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이틀 동안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매수 가격은 이제 전일 종가가 한 47,900원 정도에 끝났는데요. 뭐 그 정도 수준이 48,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43,000원 정도 제가 좀 잘못게 했네요. 48,0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요. 53,000원 정도에서 뭐 목표 가격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33,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매수가 어제 종가 부근이죠. 48,000원 제시를 해 주셨고요. 목표가가 53,000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 흐름 짚어보고 지금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국내 공약주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임순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